자, 우리가 지난 시간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 보았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했던 유다 백성의 부패한 삶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았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모두 허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6장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오늘 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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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예,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그런 모습이죠. 1절에 보시면은 맨 처음에 시작하는 말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이제 우시아 왕이 죽는 죽음을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그 뒤에 있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은 하나님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보좌에 앉아 있죠. 그런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렇게 손목에서부터 발끝까지 이 옷자락이 가득한 이 모습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충만하게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시아라는 왕은 이제 남유다에서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훌륭한 왕이고요. 업적으로서는 이렇게 굉장히 블레셋 암몬 족속을 또 쳐부수고 애굽까지 변방을 넓히면서 굉장히 업적이 많은 그런 왕이었는데요. 이 왕이 나중에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져서 제사장 위에는 들어가지 못할 성소에 분향을 하러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제사장 아사라가 그건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지 마세요 하고 말리는데 그 손을 뿌리치고 그 분향을 직접 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게 했습니다. 자, 그 당시 이 문둥병은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왕일지라도 이 문둥병이 걸렸으니까 이 왕궁에 있지 못하고 별궁으로 내려감을 당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이 아들이 정치를 하면서 그 별궁에 갇혀 사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살다가 이제 67세의 나이로 이렇게 임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죽던 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왕도 참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었다는 이것을 이사야는 좀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대단하고 굉장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자 하면은 히틀러 생각이 나는데 그 당시에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그의 권세는 어마무지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군대가 동원되면은 이 독일이죠. 독일군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면서 온 그 유럽 지역과 온 세계를 다 이제 짓밟게 되는 그래서 승리하는가 했죠. 또 유대민족을 싫어해서 이 유대민족 유대인을 말살하기 위해서 600만 명에 해당하는 그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완전히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니까 그 모두 시체를 모아가지고 기름을 짜서 그걸로 전차를 돌리겠다고 아주 야무진 야망으로 그 전쟁을 좌지우지하던 분이 이제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심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무솔리니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길거리에 아주 거꾸로 매달려서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됐어요. 야, 이제 나도 전쟁에서 져서
저렇게 잡혀가면은 저런 대접을 받을 것인데 자기 부하들에게 자기가 저 그런 대접을 받지 않도록 잘 좀 해달라고 하면서 이분은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살을 할 테니까 내 시체를 저런 대접을 받지 않도록 아무도 모르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할 정도로 아주 초라한 말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우시아 왕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면서 아무리 대단한 왕일지라도 아무리 권세가 휘황찬란한 왕일지라도 어차피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며 그 사람의 영광은 이슬과 같이 마른 풀같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 사람의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도 한번 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왕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앞에는 왕이란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일상생활을 좌지우지하고 우리의 월급을 쥐고 있고 우리의 생존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내 주변의 사람은 없습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보다 더 우선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뭐 한번 예배 안 드리면 어때요? 하나님 나 지금 바쁘잖아요. 먹고 사는 거 바쁘잖아요. 하나님 한 번 두 번 멀리하고 무시하고 아예 하나님 어디 있어? 별거 아니지? 이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지고 계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심판하는 하나님이심을 이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사야는 그 임재 앞에 본인이 있게 되니까 이제 걱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죽게 된다고 생각을 하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 부정한 자가 섰으니 이 내가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이런 안타까운 절망하는 마음으로 있는 이사야를 자 5절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부정한 입술로 우리 위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게 되었으니까 난 어떡하죠? 하면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주는 그 상징적인 행위를 하죠. 자, 스랍. 천사예요. 천사가 숯을 가져와서 그것을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속죄함을 받게 됐다는 거죠.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사야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정결케 해줬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되죠. 죄사함 받죠? 속죄함 받죠? 예. 근데 이때 이런 이제 상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입술은 마음을 거쳐서 나오는 것이 입술의 말이죠. 그래서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부정한 것이요.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인가에 대한 자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 깨끗하게 해 주셨고요. 7절에 보시면은 속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결하게 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사야에게 말을 하는 거 이사야가 듣게 되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부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어떻게 응답했어요? 아, 전 못해요. 아, 내가 어떻게 그걸 해요? 하면서 이렇게 밀었죠. 즉각적인 반응을 안 했는데 우리 이사야는 여기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하면서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6장 8절 이 말씀을 보면은요, 저는 이제 제가 한중사랑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하나님께서 나를 동포사역을 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해서 이렇게 예, 순종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예, 중국 동포 우리 교장 선생님 17년 동안 교장쌤 하시고 30년 동안 공산당 간부를 하신 예, 대단하신 분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중국에서 교회를 다닐 때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중국에는요 교회 오래는데 가보니까 어떡어떡어떡 하면서 본인이 본 그런 이제 모습을 얘기하면서 아, 교회는 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저하고 1대1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시네요. 그 말씀을 진심으로 이렇게 믿게 되니까 이분이 밤에 잠이 잘 온대요. 한국에 와서 한 번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이만큼 중국에서 갖고 온 이 약이 이만큼 날마다 먹어도 맨날 불안하고 잠은 안 오고 굉장히 걱정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하니까 밤에 안 깨고 잔다고. 전도사님 내가 어젯밤에 한숨도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이러면서 너무 좋다는 거죠.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서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이 생겨서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정말 죽고 싶고 막 그랬던 마음이 개운해지고 힘이 솟아나고 막 살 희망이 솟아나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 우리 중국 동포 저기 영동포에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집 떠나서 아내하고 남편하고 헤어져서 예, 중국 여기 한국에 나와서 서로 애인하고 그러면서 또 너무 술 마시고 교장 선생님이니까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선도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예수 믿어봤으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 거기 가서 이 성경 공부를 좀 시키세요. 이제 이분은 교회를 안 다녀보니까 학교 선생님이니까 공부시키고 가르치고 이러자는 개념으로 나보고 그걸 제안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 우리 동포들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이 교장선생님 말씀 따라 시키면 교회를 하는 건데 어떻게 교회를 해? 내가 어떻게 교회를 해?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못 들은 척 했는데요. 자꾸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왜 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좀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거기 대강교회 다녔죠. 그 기도실이 있는데 거기 가서 밤마다 철회를 하면서 밤새도록 이제 하루에 새벽 기도까지 계속 이제 기도를 하면서 철회를 했는데 한 몇 달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뭐 성경을 쭉 읽지 이 말씀만 딱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닌데 기도하는 중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그때 이제 제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뭐 재단 숯불레 입술에 대니 주여 어찌할꼬 나를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그 있죠? 495장인가? 예, 그 찬양을 제가 이 음치의 목소리를 아무도 없으니까 신나게 그냥 밤새도록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고백하면서 화답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이사야 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면서 중국 동포 사역을 하라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저는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어요. 저는 원래 평신도 때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내가 사는 그 아파트 단지 뭐 4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 8단지, 9단지, 10단지까지 매일 이 성경 이렇게 가방을 들고 예, 혼자서 저는 누구하고 같이 가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 혼자 가면서 아파트 문은 띵동하면 열어 줍니까? 이게 골목마다 이렇게 계단마다 경비 아저씨 계셔가지고 어디 가면 어디 가냐 쫓아오고 내가 어느 집에 들어가 있으면은 경비원한테 전화해서 쫓아내라고 그러고 막 이제 그렇게 한 그 아파트 입구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시절에 저는 그냥 막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꾀를 써가지고 예 그래서 온 아파트를 거기를 정말 다 다니면서 예, 만날 자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제가 우리 복음가나 하는 거 있죠. 그런 복음을 양육하고 신앙 기초반 신앙 확신반 신앙 중급반 하면서 전부 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모여서 구역예배를 드릴 때 이제 우리가 모여서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전도하고
저는 길거리 가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그 자리에서 영접시키고 이것도 재밌어요. 그렇게도 이제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전도가 쉽고 양육이 쉬운 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람을 낳는 업으로 나를 부르셔서 신학을 시켰는데 제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제가 이 땅 끝까지라도 이 복음을 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궁금한 것이 어디로 가야 되죠? 누구한테 가야 되죠? 저는 그 도시의 아파트촌을 상대로 잡고 사역하라 할지 알아서 저는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되게 익숙한 환경이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만난 우리 교장 선생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교장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대상을 어디로 할까요? 하고 기도하는데 교장 선생님 우리 하자고 하는데 제가 확신이 안 들었는데 기도했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요. 중국 동포를 향하여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동포를 구원하는 자의 이 사역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01년 2월 18일 한중사랑교회를 성도 4명과 저 5명이 모여서 방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이 사역을 내가 왜 하는가 이런 생각 한 적 없이 하나님께서 내 생명 다하도록 이 사역을 하라고 날 부르셨다. 이 결단과 감동을 가지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중국 동포를 위한 구원의 사역으로 저를 소명을 주시고 부르셨는데 지금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약간 특별한 내용을 부탁을 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건데요. 자, 이사야에게는 어떤 소명을 주셨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구절 보시면은 가서 가라 하는 거죠. 누구에게? 이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 가라고 해요. 그러면서 뒤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말을 쓰면 뭐냐면은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태까지 왜 1장에서 5장까지 봤잖아요.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들어도 몰라요. 봐도 깨닫지 못해요. 그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을 내가 안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저 백성에게 우리 말해도 속이 경일키야. 저들이 듣지 않을 거야. 듣지 않을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가라고 합니다. 뭐 하나님 말씀 들어도 전에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서 뭘 하라냐면 10절에 보시면은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둔하다는 것은 기름지다는 거예요. 자, 마음. 마음은 우리 생명의 중심이죠. 모든 게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라고 잠언에 있죠. 그러므로 이 마음을 둔하게 하라는 것은 이 마음을 기름지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기름으로 이렇게 두르라는 거예요. 기름으로 이 마음을 두껍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자, 이 마음이 기름쳐져 있고 두껍게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려요. 이 사람들의 유다 백성의 마음은 귀는 세상에, 그리고 거짓된 것을 보는 것으로 쫓아가 있는, 거기에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해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는, 예, 역설적으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다 백성의 마음을 기름지게 해서 내 말이 들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들이 귀가 막히고 그들이 눈이 감기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아예 지금도 못 듣고 있는데 그럼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고 가서 말씀으로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더 완악하게 하라. 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못 듣게 하라고 이런 사명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이 유다 백성의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버렸기에 이제 하나님도 나도 너희들을 이제 상관 안 한다는 거죠. 나도 너희들 버리겠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눈으로 듣고 귀로 깨닫는 것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도 깨닫는 것은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에게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심한 저주예요. 굉장한 저주죠. 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지금 세상을 살아가 보면은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 자꾸 우리 때리고 건드리고 너무 힘들고 우리가 좁은 문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요 하나님 저 사람 보세요. 전혀 교회도 안 나오는데요 너무 부자고요. 전혀 하나님 모르는데요 너무 출세했고요. 너무 세상적으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는 저 사람 왜 하나님 모르는데 저렇게 살도록 하죠? 그러죠. 우린 그 사람 너무 부러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망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살다가 망하고 지옥 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는 자는 최고의 저주요. 최고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여러분들 살아갈 때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 아 하나님 나 좀 건드리네? 하나님 나 좀 채찍하네? 양심의 가책이 느끼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뭐 하는 것을 느껴지거나 환경과 사건과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찌르기도 하고 뭔가 깨닫기도 하고 뭔가 나를 건드리는 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제 한 번 떠나고 두 번 떠나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하나님께서 멀어서 살고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하고 아주 무관한 것이요. 주일날 주님 뭐 생각 안 해도 한 주가 얼마나 아유 뭐 하나님 생각 안 하니까 너무 편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지나가는 찬송 소리가 들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아도 마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덤덤한 것이 무감각하십니까? 이 마음에 기름을 덮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저들의 마음에 기름을 덮으라 한 것처럼 저들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도록 아예 하나님께서 나는 저들을 버리겠다. 너희들 망하는 길로 가라고 하는 저주의 선언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파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갈등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것조차 없는 자는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핸드폰 놓고 컴퓨터 앞에서 예배를 처음에는 시간 맞춰서 기다리면서 잘 드렸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주일날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죠. 아 그래 온라인 예배 안 드려도 나중에 우리 설교 동영상 보면 되지 뭐 해서 오후에 전송되는 동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 예배 드렸잖아요 하면서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저 예배 드린 거 아시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해요. 그런데 그 설교 동영상을 보는데 자꾸 전화가 뭐고 누가 오고 막 좀 방해를 해요. 집중을 못하고 막 대충 보는 둥 마는 둥 하니까 또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야 나중에 바쁘지 않을 때 이게 동영상 보자. 월요일 넘어가고 화요일 넘어가고 수요일 넘어가면서 어떤 때 못 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 마음에 가책이 안 들어요. 옛날에는 10시 반에 예배 못 들은 것이 하나님 앞에 되게 죄송했는데 이제 동영상으로 슬쩍 넘어가고 그 동영상조차 안 드려도 이 마음에 가책이 없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하고는 멀어지니까 너무 편해요. 아우 이렇게 좋은 걸 왜 내가 이렇게 그렇게 죽자고 교회를 나갔었던가.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 양심의 가책이 없는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자, 그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 백성이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사랑하는 민족에게 이 말씀을 계속 하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어떤 질문이냐면요.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이 얘기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사라의 생전에 이 얘기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너희들 망할 거야. 너희 지옥 갈 거야. 하나님 너희를 버리셨어. 아예 막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마. 말씀도 전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저주인지. 여러분들 버려놓고 세상에서 혼자 잘 살고 혼자 그냥 주님 없이 잘 사는 사람 하나님 버린 자예요. 그게 최고의 진노예요. 최고의 심판인 거죠. 그러다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예 간섭 안 하는 자들인 거죠. 이제 유다 백성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 이 말을 전해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전도할 때 어떤 길에서 버스 정류장 앞에서 어떤 남성분이 내리길래 제가 이제 주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 지옥 갈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90도로 하면서 지옥 가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요. 진짜 나도 이제 지옥 갈 거라 하니까 그럼 지옥 가면 되잖아. 그죠? 누가 뭐 지옥 가는데 뭐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이분이 화를 내면서 나를 한 100m를 쫓아오는 거예요. 난 무서워서 도망가고 남자니까. 왜 멀쩡한 대낮에 나보고 지옥 가라 하냐고요. 그래서 아니 가시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화가 나나 봐요. 최고의 저주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망할 거야. 난 너희를 버린다. 너희들 좋은 대로 해라. 더 이상 이 말씀 주지 않겠어. 이렇게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언제까지 할까요? 망할 때까지 하라는 거죠. 진짜 망합니다. 지금이 BC 740년경이잖아요. 자, 이 거꾸로 가죠, BC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로부터 18년 후에 BC 722년경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근데 남유다는요, 지금 남유다에게 대해서 선언하는 거잖아요, 이사야는. 남유다는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자, 740년에 너희들 망할 거야. 너희들 뭐 그냥 하나님 생각도 하지 마라. 하나님 너희들 버렸어. 막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그러면서 자, 740년에서 586년까지 몇 년 후에 진짜로 망하죠? 150년이에요, 약.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망할 거야 얘기하면서 몇 년을 기다리셨어요? 150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기다리실까요? 기다리시는 거죠. 뭘 기다려요?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말 안 할 거야. 너희들 버릴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멸망하는 심판하신다고 반드시 심판은 하세요. 근데 그 때를 늦추시잖아요. 100년 넘게, 150년 넘게 넘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루터기는 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완전히 멸망하도록 하지 않고 뿌리는 남겨놓겠다는 거죠. 왜 멸망하도록 하냐? 나 하나님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다시 경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심판을 하시는데 그러면서도 완전히 잘라버리지 않고 그루터기를 남겨두는 거죠. 이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정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상도에서는 이렇게 아이가 아기가 태어나면 이쁜 거를 뭐라 하냐면은 못났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교회 평신도들 교회 다닐 때 어떤 경상도 할머니가 이렇게 새댁이 아기를 갓나서 데리고 갔는데 너무 이쁘니까 가서 뭐라 했냐면 아유 참 못났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새댁이 너무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와요. 나한테는 최고 이쁜 아들인데 왜 그 할머니는 못났다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경상도는 너무 이쁘면 못났다 한다고. 역설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지 않나 싶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이제 너희들 버리겠다. 최후의 통첩을 하면서 이들을 또 남겨놓는 거예요. 그 시간을 미루고 기다리고 그리고 또 남겨놓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오늘도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하신 말씀 따라 심판하십니다. 심판은 하시되 때를 미루고 계시고 더 회개할 기회를 주기를 기다리시고 인자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들 온라인 예배드리면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거 익숙해져서 이제는 아예 교회 나올 생각도 없이 널브러져 있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난 너희들 모른다 하면 어쩌겠습니까?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버리고 나를 멸시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날을 대면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망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자,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탁하시는 그 말씀 우리 주변에 이 죽어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